번째 코리아 인천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결국 광동 프린스가 잘하고 있는 건 방금 전 트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최영훈 선수에 대해서 선두권에 고립을 시키거나 아예 앞쪽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탄력을 주지 않는 것, 이 작업을 잘하고 있어요. 툭툭 치면서 갑니다. 중위권 싸움을 일단 만들면서 가고 있는 첫 번째 랩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게 블레이즈 입장에서 또 이길 뻔한 경기 한 대 내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최영훈 선수가 마음이 급해졌을 거예요. 이제부터 항상 최영훈이 뭔가 마무리를 지어줬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거가 틀어막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두권에서 계속해서 어그로 빅공이 되다 보면 어느샌가 유영혁 선수가 슈퍼 실드 들고 합류해서 맨 마지막 일발 역전을 보거든요. 아, 최영훈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도 약간 속도가 줄었는데 물 한번 떴다. 아, 최영훈 핵심이 될 만한 두 명이 이재혁, 어떻게 보면 이은택 선수를 계속 괴롭혀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포션은 결국 버텨내주고 네. 이영혁 선수의 저티스도 그냥 온갖 날 봐, 날 봐, 나만 봐 이러면서 달립니다. 유영혁도 주요 아이템의 개수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올라갑니다. 자물쇠가 하나 둘씩 주렁주렁 달리고 있어요. 남산타워의 유창현 선수, 김다원 선수. 네, 천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가 많이 도망가는 것만 막아내면 본인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블레이즈의 판단이 있을 거거든요. 황자 불편하네요. 블레이즈 입장에서도 아, 유영혁 선수 그냥 두려고 했었는데 결국 광삼자에서도 마지막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최영훈 밑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이재혁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공격이 많이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광동 프릭스도 눈치채야 돼요. 네.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이번에 만들어내야 돼요. 광삼자에서도 마지막에 잠금 천사 있었는데 졌거든요. 잠잠잠 이거 3개 있어요 지금? 네. 언제요? 언제예요? 천사 하나와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잠금 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들이 옵니다. 자, 들어맞게 다 붙어있는데 뭘 던질 수 있어요? 잠가놓고 뭐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황자 리필 더 해줄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 황자! 네. 어? 최원이 좀 들고 있는데 자, 이제 잠금이 시작할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이제 목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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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좋고요. 근데 아이고. 일단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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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이요 이재혁이요 이재혁이 누구? 이재혁! 오늘 황자는 이재혁! 와, 천사도 있었고 미리 찍어놨던 자석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최영훈도 알았어요. 이거 라인 블킹 들어갔는데 이적 선수가 스피드 전처럼 바깥쪽 깔기 탄력으로 들어갑니다. 와, 세 개의 잠금도 이재혁 선수의 질주 그리고 센스를 막아내지를 못했네요. 0.006초 차이 승부. 아, 이재혁 선수가 최영훈 선수의 그 앞쪽의 블로킹을 옆으로 피해나가는 명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연이은 세 개의 라운드를 얻어내고 있는 광동입니다. 와, 진짜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어디선가 영웅처럼 등장하는 이재혁입니다.